sounds good right now after what we just experienced, doesn't it? Grilling out, lawns. 안녕하세요. 바깥생활입니다. 오늘 주제도 여름철 대비해서 여름에 필요한 장비를 하나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캠핑 갈 때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집에서 쓰셔도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 오난 코리아 루메나 N9 서큘레이터입니다. 말이 좋아 서큘레이터지 그냥 선풍기예요. 선풍기. 이게 배터리도 제법 오래 가고 강풍 세기도 강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작은 텐트 같은 경우에는 서큘레이터 대용으로 써도 되는데 큰 텐트인 경우에는 서큘레이터로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 서큘레이터로 쓰기는 참 좋아요. 무게도 무겁지 않아서 무게하고 상태 스펙은 제가 옆에다 표를 올려드릴게요. 무게도 적당하고 이렇게 그립감도 좋아서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 잠깐 꼽아 놓을게요. 그립감도 좋고 무게도 가벼워서 한 두 개는 챙겨가기 좋아요. 저는 이거를 많이 더운 날에는 세 개를 챙겨갑니다. 제 거, 와이프 거, 우리 아들 거 이렇게 세 개를 챙겨가는데 부피는 조금 나가요. 뭐 수납성이 좋아 보이진 않은데 서큘레이터라는 것 자체가 보통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비잖아요. 부피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구성을 설명해드리면 별거 없어요. 여기 전원 버튼 있고 충전 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 분해가 다 돼서 청소하기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홈이 있는데 홈 부분을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뚜껑이 분해되고요. 그런데 요거는 따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닦으실 때 청소하실 때는 물티슈 같은 걸로 어차피 손이 다 들어가거든요. 손이 다 들어가서 그리고 안에가 막 그렇게 날카롭고 위험한 구조는 아니라가지고 물티슈를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말고 중소기업 제품 이제 핸드형 선풍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예 이거 커버도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기가 조금 불편했는데 그래도 요거는 겉에 것도 열리니까 요거는 물청소 하시고 요거는 이제 그냥 물티슈로 먼지만 대략적으로 닦아주시고 요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립은 여기 홈이 있어요. 홈도 있고 화살표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맞춰주신 다음에 시계방향으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품 설명은 끝났습니다. 단점에 넘어가기 앞서서 장점은 그립감도 좋고 밑에 고무도 있고 밑에 전반적으로 무게감이 있어서 테이블 위에 놓고 쓸 때 전혀 불안정함이 없어요. 이게 테이블이 약간 흔들린다 생각하더라도 여기가 무게 중심을 잘 잡았어. 그래서 흔들림이 거의 없어서 테이블을 올려놓고 사용하기 좋고요. 이게 제일 센 거예요. 바람 세기는 4단으로 조절되는데요. 이게 제일 약한 거. 이게 제일 센 거. 제일 센 거도 바람이 다른 휴대용 선풍기에 비해서는 강한 편입니다. 내장 배터리니까 강하게 쓰시면 러닝타임은 줄어들어요. 러닝타임이 제 체감상으로 강풍으로 했을 때 한 30분 정도 연속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하고 약풍으로 했을 때는 한 4시간 정도 갔던 걸로 제 체감상 그런 느낌이었어요. 강풍도 한 30-40분이면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죠. 강풍도 어느 정도 강하다. 요게 장점이고 아 장점 하나 더 있다. 이게 가격이 저렴하다면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 번씩 이벤트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름 캠핑 준비하실 분은 이거 오난 코리아 홈페이지나 뭐 옥션이나 이런 거 주의 깊게 보세요. 이게 가끔 이벤트 할 때 3+1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모아서 사도 되고 아니면 한 분이 다 사셔가지고 뭐 나눠주셔도 선물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1일 때 사가지고 집에서 두 대 쓰고 저희 동생 하나 주고 저희 큰 집에 한 대 이렇게 선물 드렸어요. 이벤트 하실 때 잘 찾아보시면 저렴한 가격대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장점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단점은 이게 각도가 상하로밖에 프로젝트 되지 않습니다. 좌우로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차피 휴대용이니까 좌우로 할 거면 이렇게 식으로
좌우로 돌려주면 되니까 그거는 딱히 큰 단점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점이 이게 충전선을 꼽잖아요. 충전선을 꼽으면 이게 뭔가 충전이 되고 있다, 완충이 되었다, 이게 표시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표시가 없어요. 바람 세기만 이렇게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네 단까지만 돼 있고,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까지만 돼 있고,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이 되고 있다, 완충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감으로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게 제품의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사용이 문제되는 단점은 아니지만 조금 불편했던 게 그거밖에 없던 것 같아요. 일단 켜고 계시다가 바로 끌려면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아, 그리고 배터리가 다 됐다, 첫 번째 램프에서 깜빡깜빡깜빡 거려요. 그때 되면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품의 장단점은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거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게, 제가 여름철에 되게 땀이 많아요. 진짜 한여름에 캠핑 가잖아요. 무조건 덥죠. 잘 수 없을 정도로 더운데 그래도 해지고 어느 정도 되면 날이 선선해져요. 그리고 캠핑장 같은 경우에 가시면 찬물로 샤워할 수 있으니까 찬물로 샤워하시고 요거 약풍으로 완전히 그 발밑에 놓거나 아니면 머리맡에 두면 그래도 어느 정도 더위는 가셔요. 이게 러닝타임이 4시간이나 되니까 4시간 동안은 더위를 피해서 주무실 수 있어요. 제가 충분히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샤워하고 여름에 내일 약풍으로 머리나 발밑에 켜놓으시면 진짜 더운 날에도 한 4시간 정도는 견딜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전원일기 콘텐츠를 갔는데 이제 진짜 여름이 곧 오겠구나 싶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더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조금 선선하기는 했죠. 아무래도 제가 제일 선호하는 캠핑 시즌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아, 나가야 되는데 요거는 여름철에 꼭 필요한 장비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워터저그 같은 경우에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요거는 있으면 정말 정말 편한 장비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집에서도 여름철에 이제 개인용 선풍기가 있으면 여러모로 잘 쓰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바깥생활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